자, 이제 단감을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장대를 가지고 하나씩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감나무 잎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이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감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야, 상단에 있는 감은 이렇게 전지를 가지고 직접 따냅니다. 근데 전지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짧은 전지를 가지고 이용해서 감을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지고 끌려서 이렇게 따냅니다.
꽃나무. 나무와 숲에 두는 꽃나무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들이 이렇게 마시는 홍시는 먼저 맛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춥죠? 춥죠? 아니 춥지 않아? 일하는데 뭐 추운 게 마지막 하나다. 마지막 하나. 응. 아니, 갔다. 마지막.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달아준다. 네, 내년에는 그 관리를 더 잘해줄 테니까. 내년에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나무를 자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탁이 있어서 안전하게 잘 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키 큰 나무 자를 때 이 톱을 이용하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